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봄날입니다. 와! 오늘 제작진이 저를 위해서 멋진 만남, 봄꽃 데이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맞죠?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죠? 제작진이 준비한 멋진 만남, 봄꽃 데이트. 충주의 봄꽃 명소 수안보와 충주댐에서 함께하는데요. 베일에 쌓인 멋진 여인과 기분 좋은 봄 데이트를 즐깁니다. 겨울이 가고 온 세상이 봄! 봄꽃 명소에서 멋진 데이트 함께하세요. 부푼 가슴을 안고 찾아간 곳은 충주 수안보 온천 조교길. 벚꽃 가로수가 길게 늘어선 이곳에서 첫 번째 데이트 상대를 기다립니다. 아니, 제작진이 얼마나 저를 설레게 하려고 이 안대를 쓰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아, 진짜 누가 올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 잠깐 안대 쓸게요. 눈을 감고 저의 데이트 상대가 누구일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들리는 경쾌한 발자국 소리, 과연 누구일까요? 자, 아, 오, 목소리가 일단은 보이스가 약간 섹시하신 느낌이 드는데 누굴까요? 안녕하십니까. 남자분이시네? 예. 아니, 딸 떠서겠어! 여자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오! 네. 안녕하세요. 대박! 네. 오, 안녕하세요. 저희 매니저 분이시고요. 아, 매니저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래키려고 제가. 아, 예, 처음에 계세요. 우와, 완전 미인이시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 앉으면 되나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리포터 박찬웅이라고 합니다. 아, 한담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진짜. 깜짝 놀란 것도 잠시,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수안보에서 본격적인 수안보 벚꽃 데이트 시작합니다. 다미 씨는 수안보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안 그래도 오늘 처음 왔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데이트 장소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작년에도 왔었는데 여기는요, 벚꽃길과 또 네. 조교길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데 첫 만남이지만 조교 같이 하실래요? 아, 조교. 그래요. 오, 대박. 하시죠. 오, 알겠습니다. 발부터 신으세요. 아, 발부터 바로. 예. 첫 만남에 발부터 씻겨주는 이색 데이트. 많은 분들과 함께 쓰는 조격탕이니 발부터 깨끗이 씻어주는 게 에티켓이겠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예. 아, 발 씻어. 자, 발 담가보세요. 이거버릴 뻔했어. 아,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야, 이게 그 수안보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와, 네, 정말 따뜻하네요. 있으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네, 여기 계란을 삶아도 될 것 같아요. 아, 뜨겁다. 아, 좋다.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 따스함이 발에서부터 온몸으로 전해져 옵니다. 벚꽃 흩날리는 봄날, 연인과의 조격 데이트. 이색적이면서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이물 온천수라고 하네요. 수안보 온천 조교길은 2018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돼서 마운틴 조교장 외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53도의 온천수를 데우지 않은 직접 저희가 이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행자들에게 피로를 풀어주고 심신의 단련을 해주는 그런 곳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장소로다가 힐링의 장소로다 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벚꽃 가로수길 이렇게 근사합니다. 온천수로 조격도 할 수 있고요. 활짝 핀 벚꽃 아래 가족들과 기분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답니다. 벚꽃 흩날리는 수안보 가로수길에서 우리도 기분 좀 내볼까요? 알아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노래. 제가 수소문 끝에 여기로 왔는데 이곳에 그 벚꽃을 테마로 한 음료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 카페에는 벚꽃 향 가득한 벚꽃 라떼, 벚꽃 프라페, 그리고 벚꽃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오, 진짜 맛있어. 아, 그래요? 왜 맛있네?
와, 어때요? 속이 진짜 시원하고 이게 사실 색깔이 핑크빛이지만 딸기 맛이 나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격을 하고 왔는데 네. 너무 배가 고파서 이곳을 택했습니다. 아.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요? 봄이니까 네. 산나물, 향긋한 산나물 들어간 산채비빔밥 어때요? 아, 산채비빔밥이요? 네. 어떻습니까? 완전 좋아요. 맛있게, 양 많이. 봄은 눈으로도 즐기는 계절이지만 입으로도 즐겨야 하는 계절. 봄 향기 가득한 제철나물들이 식탁 위에 한상 차려집니다. 봄 향기 여러분, 봄 향기 가득합니다. 진짜 비주얼부터 끝내주지 않습니까? 색깔 예쁘죠? 각종 나물을 고추장에 슥슥 비벼서 밥 한 술 입속에 넣으면 확 하고 봄이 입속으로 들어옵니다. 봄철 충고증 예방에도 좋고 나른한 몸에 활력 충전하기에도 최고랍니다. 어때요? 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뱉을 뻔했어요. 진짜 오늘처럼 네. 이 계절에 알맞게 네. 꽃구경도 하고 조격도 즐기고 그리고 봄 향기를 물씬 맡을 수 있는 이 나물까지 정말 완벽한 코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본다면 향긋한 데이트는 봄나물로! 수안보 벚꽃 데이트에 이어 이번에는 충주댐으로 갑니다. 두 번째 데이트 상대를 기다리며 또다시 안대를 착용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누가 저희 봄꽃 데이트 상대일까요? 뭐야? 뭐예요? 아니요. 하나, 둘, 셋. 이 여인은 과연 누구? 짠!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우리 얼른 이 좋은 봄날 벚꽃 보러 가요. 너여야만 했니? 김보은 리포터와 충주댐 물문화관을 찾았습니다. 마침 벚꽃 축제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봄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충주댐 물문화관은 충주 지역의 순수한 동심과 충주의 깨끗함이 만나는 갤러리형 전시관입니다. 제1전시관을 보시면 충주호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충주호로 연결되는 제천, 충주, 단양 지역의 관광 명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관한 동요와 동시를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물과 관련된 다양한 동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헤드폰을 쓰고 동요나 시인이 직접 낭독한 동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물 문화관을 나서면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곳, 충주댐 가로수길입니다. 충주댐도 있고 여기 벚꽃 길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많이 잘 피었고 와보니까 좋네요.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길 왔는데 꽃도 엄청 예쁘고 길도 엄청 예쁘게 돼 있고 근데 제 여자친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충주댐 가로수길에서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기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출연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메뉴판이 있고요. 네. 혹시 메뉴 추천해드려야 될까요? 네, 네. 뭐가 맛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 중에서는 네. 이제 흑돼지 목살이랑 그 블랙타이거 새우라고 해서 요만한 새우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랑 보통 파스타나 필라프 이렇게 시키시는데 네. 아, 그럼 그거 세 개 다 주세요. 이렇게 세 개 다 준비해드릴까요? 예. 저희 오빠 돈 많거든요. 두 번째 데이트 코스에서 만난 요리는 빠네 파스타와 해산물 필라프 그리고 흑돼지 목살과 새우로 구성된 그릴 플레이트입니다. 비주얼 어쩔! 보기만 해도 식욕이 확 살아나네요. 와, 이야. 와, 해산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 진짜 맛있겠다. 치즈 쫙쫙 늘어난 거 봐. 와. 너무 맛있다. 요리사님이 수위를 아시네.
충주댐을 마주봐서 그런지 수위를 아셔. 아. 이게 간이 딱 맞고 감칠맛이 쫙 돌면서 그냥 너무 좋네. 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나요? 봄꽃 데이트도 식후경입니다. 데이트의 꽃은 바로 맛있는 음식이니까요. 봄꽃은 마음에 담고 맛있는 음식은 배에다 담고 개눈 감추듯 음식들이 금방 사라집니다. 이 집 요리 잘하네. 잘해. 그런데 우리 너무 먹기만 한다고요? 맛있으니까요. 신난다. 아니 진짜 진하죠. 진하죠. 장난 아니야. 진해. 풍미가 느껴지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먹으니까 더 이 맛에 대한 풍미가 더 배가 되네. 그러니까. 와. 너무 좋다. 블랙타이거 새우의 껍질을 벗겨 입속에 쏙 넣으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로구나. 그릴 플레이트에 흑돼지 목살 맛은 또 어떤가요? 말 그대로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맛이랍니다. 육즙, 육향, 육질이 그냥 골고루 그냥 입맛을 착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하시네. 그래서 육상. 그래서 육상이. 아, 이 꽃은 언제 먹으려고. 맞냐? 가만, 보은아, 너 나랑 데이트하는 게 좋은 거니? 맛있는 음식이 좋은 거니? 아무튼 잘 먹으니 보기 좋네. 맛있긴 정말 맛있다. 충주 댐에 오셔가지고 그 연인이나 가족 단위 분들께서 이렇게 관광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맛있고 편안하고 또 즐겁게 힐링하다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에 충주댐 가로수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에서 커피나 음료까지 즐기다 보면 분위기에 취해 없던 사람까지 샘솟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본컷처럼 사랑을 꽃피우세요. 겨울 지나 다시 온 봄. 어느새 온 세상이 꽃밭입니다. 이 좋은 봄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마음에도 꽃이 필 겁니다.